그런가 하면 문제는 최고위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득표 1위를 하는 것으로 나오자 김민석 의원을 밀었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당황해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직접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제가 이거 전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 이거 망신하는 거예요. 망신, 망신이 망신일 수도 있죠. 사선이신데 사실 최고위원 선거 나올 필요가 없지.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은 말이죠. 1등 못하면 낙선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요. 제가 등수가 좀 안 나온 걸 빼놓고 재밌으시죠? 예상 밖 정봉주 전 의원이 선두를 달리면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좀 당혹스러워한다는 보도도 나온 겁니다. 자, 순위 나오죠. 정봉주 전 의원이 21.67% 1위를 달리고 있죠. 앞서서 이재명 대표와 화기애애한 얘기를 나눴던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12.59%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봉주 40년 인생 동안 국회의원 4년, 원외는 36년, 일제 강점기보다 긴 원외 생활을 했습니다. 원외의 심정은 원외가 잘합니다. 저 정봉주 도와주십시오. 외로울 때 제 손을 잡아주었던 당원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저 정봉주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민주당 내부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를 하고 있는데 당 관계자의 가정폭력으로 벌금까지 냈는데 당대표 옆자리에 앉는다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 이대로라면 최고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정청래에서 정봉주로 바꾸는 거죠. 초선 의원 B, 지금까지 당심이 늘 이재명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축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아, 우리가 안 밀었는데 왜 여기가 1위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요. 강북을 지역에 공천이 됐다가 자격 논란, 자질 논란, 거짓말 논란, 그다음에 목발지뢰로 부상을 당한 우리 용사들을 모욕한 것으로 공천이 취소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과도 나왔고 조계사 스님들을 모욕한 영상도 나와서 공천이 취소된 분인데 1위예요. 민주당도 당혹스럽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확실한 건 초반 판세에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뭐 이재명 픽 또 명심 이게 작동하는 뭐 선거는 아니다. 이게 좀 드러났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정봉주 의원이 어디 방송에 주셔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저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는데 그 의원께서 요새 상임이 어딘데 요새 얼굴이 안 보여 이랬대요 최근에. 예. 이제 그만큼 초선 의원 그 국회의원 생활을 한번 했는데 원외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계속 정치적인 마이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또 당에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들이 계속 있었고 게다가 지금 지난 바로 직전 총선에서의 이 공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은 이제 좀 약간의 부채 의식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론이 일고 동정론도 있다. 동정론도 있고요. 당원들 사이에서는 정봉주 팬덤이 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 최근에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봉주에 대한 지지 여론은 당내 분명히 있고요. 그게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결과가 끝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득표력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할 만큼 당원들의 어떤 지지 여론은 분명히 있었고 그게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드러나고 있고 또 정봉주 후보가 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봉주를 뭐 선택해달라, 원의 기나긴 그 원의 생활을 또 강조하고 무릎 꿇고 호소하고 뭐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 최종 결과에서 1위 최고위원,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위 안에 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국회의원은 못 됐지만 그보다 더 높은 최고위원은 들어온다. 네. 김광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후보 논란이 엊그제 같은데 생생한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또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뭐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다룬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천 취소도 했잖아요. 예. 그때 목발질을 했지 엄청난 많은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천 받고도 취소될 정도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이 과연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이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약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이재명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김민석을 최애하는데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됐으면 바라고 있는데도 이거 강선 지지층이 이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강선 지지층을 이재명 대표가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럼 정봉주 의원이 수석 최고가 됐건 그냥 최고위원 됐을 때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과 관계에서 또 민심이랄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다. 그렇죠. 전혀 관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이랄지 이런 사람들 선택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강성만 본다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하나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봉주 전 의원보다는 김민석이랄지 이런 사람들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순서에 따를 것인가 어떻게 보면 또 반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강성 지지층이 꼭 한쪽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정봉주 의원이 생각에 따라서는 강성 지지층이 나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줬어? 그러면 이들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립각을 세워도 오히려 나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어떤 반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층과는 다른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다. 아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좀 더 센 최고위원을 원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좀 더 센 최고위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런 힘을 얻은 정봉주 최고위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정봉주 후보가 뭐 사법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발언이 문제였고 과거에 전력이 드러났던 것이 문제인데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논란이 됐던 발언들 들어보시죠. 디엠지는 멋진 거 있잖아요. 팔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디엠지에 들어갔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팔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 시키는 거야. 아, 얘기를 해도 씨. 네, 좀 거짓 행동과 말 뿐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네요. 오늘 저는 정치인 정봉주로서 20년 만의 열정적 재도전을 멈추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행복을 뒤로하고 지금은 진격의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진격 중인데 아까 김동완 후보가 썼다 지웠던 표현이 뭐였죠? 집단 지성이 아니라 그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과연 그 의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봉주의 독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들의 개개인의 평가 전해드렸습니다.